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계중앙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계중앙회장,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의약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현장회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습니다. 식품업계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 방안 개선, 식품 표시 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 기간 연장, 해썹 인증 취득 유지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.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출된 건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민 안전과 관련 없는 식품 및 바이오 헬스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.